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담화 네 번째, 가버나움에서의 담화 두 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성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본문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6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단위에 세웠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떡의 의미를 성찬의 의미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이 시간 될수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오병이의 이적 이후에 주님을 왕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잠시 산으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먼저 떠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자 무리를 걸어서 가버나움으로 합류를 하게 되고 거기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는 이 대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난 시간에 먼저 이 만나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한 말씀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자, 오늘은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이 설명하시는 내용은 바로 이 성찬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찬의 의미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간복음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최후의 만찬장에 있었던 다락방 강화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의 의미를 재정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공간복음에는 성찬, 지금 우리가 보게 되게 성찬의 의미보다도 성찬의 그 의식, 성찬의 그 의식 자체에 관심을 두게 되는 식의 그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봐보면 자, 이 장과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할 때 기념이란 말이 나오죠. 기념. 자, 이래서 후일 종교개혁 때 바로 16세기죠. 바로 종교개혁 때 이 쩌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기념설이다. 성찬 학설이 여러 각도로 개진되는데 바로 이 기념하라고 했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이건 기념설이다 라고 주장하게 된 그 경위가 바로 이 공간복음에서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시간이 되면은 제가 이 요한복음에서는 할 수 없지만 자 성찬과 이 세례에 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할 거예요. 지금까지 성찬과 세례를 바라보는 모든 시각이 기념식, 의식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도 성찬의식, 그 다음에 세례도 세례식, 그래서 세례 방식을 가지고 이게 세례나 침례냐. 자, 아직까지도 그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초점은 그것이 의식이다 아니다로 초점을 맞춰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다시 말해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을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공간복음은 아직도 바깥에서 외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신앙의 여러 행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껍데기를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껍데기는 과감하게 제쳐버리고 안에 들어가서 내용, 진정한 의미, 진짜 그 안에 속사를 해치고 설명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복음에서는 성찬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성찬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찬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공간복음과
고린도전서 11장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언급된 에서 성찬의 의미를 추출해내는 학자와 설교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아직까지 이 외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자, 오늘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그 현장으로 가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아까까지만 해도 바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의 생명을 준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럼 그 생명의 떡이 어쨌다는 얘기냐 라는 그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살이란 말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살. 자, 난데 그 이 나라는 개념이 내 이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관념적인 나도 있고 내 발이 내 육신을 뜻하는 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육신으로 클로즈업 시켜서 바로 나의 줄 떡은 바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먼저 앞서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그 표적과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밑에 나오는 최종적인 답은 생명의 떡이, 하늘에 주신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아, 라는 그런 일을,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41절에 보니까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자,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그 부모를 우리가 알고 다 아는데 지금 어찌하여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라고 얘기하실 때에 예수님의 답이 나옵니다. 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지 말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제일 첫째,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 이 배경을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오병이의 이적 이후에 그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갖고 5천 명과 그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오병이의 이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이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는 거는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이 가보라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마 그 군중의 무리 중에서도, 베세다 들녘의 군중의 무리에서도 상당히 지도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몰려서 이제 이게 왔을 거예요. 자, 여기는 제자들도 와 있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답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다닌다고 해서 아무나 다 이거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만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고 나를 따라다닐 수 있고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범위를 좁혀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야만이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거다. 자,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것도 아니다. 당신 유대인들은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당연히 우리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한은 우리는 반드시 이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 있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도와야 되는 것이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아버지께 배운 자만이 주께로 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 배운 자만이 주께로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5절에 봐보면 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이사야 54장 13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께 교훈을 받을 것이라고 이사야 54장 13절에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을 인용을 해 가지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이 내게로 온다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은 당연히 아버지께 곧 배운 사람은 아니던가요? 모세 율법은 아버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던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범위 안에 돼 있고 그 상황과 그 조건 안에 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며 바로 아버지께서 지시하고 가르치는 바가 바로 예수님인데 이 부분을 토해시하고 겉과 외적인 것만 따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볼 때 그것이 다 주께로 올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의 교회에 적용시켜 볼까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나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법을 지키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요구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지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나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다 구원함을 받나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저처럼 이런 주의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100% 구원을 보장할 수 있나요?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교훈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래서 깨달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가르침 중에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본질을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착각합니다. 본질은 도예시한테 비본질을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아버지께로 보냈다고 해서 하나님께로서 온 자라고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아무나 다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그 자만이 아버지를 본 자다.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이 자만이 아버지를 봤고 이 자의 증거가 진짜인데 그게 바로 내가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봐보면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독생하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성육신화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부분에는 그냥 막연하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 떡이 바로 내 살이, 내 몸이 바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다라는 쪽으로까지 이제 범위가 좁혀진 거예요. 자, 이제 이 두 번째로,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한 성찬의 의미,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한 성찬의 의미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제목을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고 마지막에 살리신다 라고 정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요한복음에서 가르치는 성찬의 의미가 너무 지대하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가르치는 성찬의 의미는 사람들이 포인트를 주지 못하고 성찬의 외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공관복음과 고린도서 11장만 갖고 성찬론을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요한복음에서 진짜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너무너무 놓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제목을 바꾼 거예요. 자, 이 심각함이 어느 정도냐?
자,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아직까지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열두 제자들의 눈과 귀가 가려져 있는 것도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오늘날에는 어때요? 오늘날은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난 뒤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2000이나 흘렀는데, 자, 이때 제일 먼저 이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이 질문이 뭔가 하면, 자, 유대인들이 뭐냐면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이제 질문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주님의 살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라고 유대인들이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재미있고 아이러니한 것은 아직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어찌하여 주님의 살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아직도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학계에 있어서조차도 아직도 정확하게 어찌하여 주님의 살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질문을 아직도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 신학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뭐 관심 없는 사람이 아이고 뭐 그게 뭐 이렇게 뭐 중요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죠.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우선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딱 들어들어서 칼빈이 그때 당시에 이 가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이 성찬식 할 때 쓰는 이 살과 피가 진짜 주님의 피로 화한다. 주님의 몸으로 바뀐다. 주님의 몸으로 화한다 해서 화채설. 그래서 이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가 진짜 주님의 살과 피라고 믿고 있었어요. 자, 잘 보세요. 어찌하여 주님의 살을 우리한테 먹일 수 있겠나이까라고 한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질문에 이 질문에 그로부터 1500년간 가톨릭이 있을 때는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주님의 살과 피로 화한다라고 그렇게 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1500년까지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마르틴 루터가 나와서 종교 개혁을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공개설을 준다. 공개설. 자,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 반. 그다음에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것 반. 해서 공제.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도 반 있고 우리 종교개혁자들 말하는 것도 반 있고 그래서 양쪽이 다 있다. 그래서 공제설. 이게 마르틴 루터의 학설이에요. 자, 개신교를 만드는 종교개혁조차도 2000년 전에 유대인이 질문해 놓은 어찌 주님의 살과 살을 우리한테 먹이겠나이까.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카톨릭이 주장하는 화채설도 반 있고 아니 그게 다가 아니다. 우리 개신 종교계 때 주장한 것도 반 있는 공개설을 주장하는 것에 그게 16세기까지의 답이었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 수준이나 지금 수준이나 뭐가 달라요? 그러면 지금은 다를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칼빈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할게요. 아니 지금 해야겠네. 자,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영적 임재설. 자, 요걸 제가 설명하기 전에 이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 가장 좋은 학설이고 가장 정확하게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는 학설이다. 칼빈이 제시한 이 영적 임재설 이거는 정말로 훌륭한 학설이에요. 저는 이걸 적극 지지할 정도로 학설입니다. 그래서 바로 16세기 말에 칼빈이 나타나서 이제 개우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이 이 성찬론이에요. 그렇다면 칼빈이 제시한 이 성찬론이 완벽할까요? No. 칼빈이 영적 임재설로 돌려놓았지만 여전히 공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외적 수준의 성찬 의식에 초점을 맞춘 학설에 불과합니다. 자,
자,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제일 첫째. 자, 제일 첫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자,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자, 이거 제가 7대 이적, 7대 자기선언 얘기할 때 제가 이미 얘기했죠.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는, 너희가 내 안에, 이거는 다른 복음서나 다른 데는 어디에도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 이 표현은 이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 속에 거하게 되는 상호 내주, 상호 내주하게 되는 이런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다른 예수님의 특유의 표현으로 표현한 게 그게 바로 내가 너희는 너희가 내 안에. 이건 성령을 받아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거기에도 내가 너희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에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라. 자, 그게 그 나는 포도나무요 하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왔던 말씀이죠. 자, 이런 현상이 성령이 임하면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온 말씀이죠. 자,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임재했을 때 서로 상호 내주, 상호 거하게 되고 상호 거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느냐? 아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게요?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 이 떡과 이 잔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몸을 상징했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은 상징설이 아니고 가톨릭은 화체설, 그 자체가 주님의 살과 몸이다라고 1500년 동안이나 우리한테 속여왔던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성경을 영적으로 보지 않고 겉으로 껍데기를 보는 사람은 문자적으로 언급 안 하면 전혀 모릅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할 때 얘기했죠.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이건 성령에 관한 얘기라고. 근데 그 15장에 성령에 그 얘기했다 성령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관해서 얘기한 거라고 사람들이 캐치를 못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얘기함으로써 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먹냐.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성찬식할 때 떡과 잔을 딱 들 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재하신다. 성령으로 임재해서 우리한테 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에요. 다시 한번 진짜 주님의 살과 피 그 성찬식에 사용하는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영적으로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신다라고 주장하는 게 영적 임재. 얼마나 신학적으로 합당하고 적절한 설명인지 몰라요. 자, 요 얘기가 이제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자, 주님이 내가 아버지로 살듯이 우리도 아버지로 살게 된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바로 주님께서 아버지와 일체되시는 분임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이 성찬에 관한 얘기를 제가 조금만 더 하면 성찬에 관한 얘기를 제가 조금만 더 하면 자,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의 답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성찬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느냐. 자, 우리 이 영적 임재설 얘기했는데 사실 그 원리를 봐보면 특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봐보면 자, 요거는 제가 이 마지막에 세 번째 주제에 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6장 수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우리가 식인종이 아닌 이상 주님의 살과 피를 뜯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칼빈이 주장한 영적 임재설인데 그것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내가 내게 이런 말씀,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주의 살과 피를 받아 먹는 방식을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이 아까 유대인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아 먹습니까? 유대인이 질문한 이미 2000년에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는 것이다 라고 이미 답을 내려놨어요. 내려놨는데 왜 가톨릭 천주교는 1000년이 넘는 동안 주님의 살과 피 이거 자체가 주님의 살과 피로 한다고 화차사를 주장해가지고 2000년 전에 이미 답을 줬는데 주님께서 엉뚱한 답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었느냐 그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어떤 학설이나 어떤 신학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502의 기적 이후에 그 만나도 진짜가 아니고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 아니했느냐? 바로 내가 줄 이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어야 너희가 영생한다. 자, 이 말씀을 해 주었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수용을 못합니다. 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두 분을 갔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자, 이 유대인은 502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을 세우려고 찾아다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자, 전에도 제가 다 얘기했죠. 66절에 또 가라사대 이름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자, 66절에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엔 예수님을 따라온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자들. 자, 이 제자들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 이 유대인들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생명의 이 성찬의 자기 살과 피의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다. 이 말을 누가 듣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66절에 이름으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과적으로 502의 이적을 통해서 따라다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떠나버리고 열두 제자만 본래 자리로 열두 제자만 남게 되고 나머지 제자들은 502의 이적을 보고 따라온 자들은 다 떠납니다. 한 명도 남지 않고. 예수님의 설교는 사람 모으는 설교가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는 사람을 쫓아보내는 설교를 했어요. 이 시대에 참 메시지를 지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 사람을 긁어 모으고 사람을 모으기 위한 설교를 하니까 비성경적인 얘기가 들어가고 웃기는 얘기가 들어가고 농담이 들어가고 이상한 예화가 들어가고 그래서 본질을 왜곡시키거나 본질이 가려지는 메시지만 전합니다. 예수님은 수만 명이 모을 수 있는 찬스에 진실된 얘기를 하니까 다 떠나버렸습니다. 사람 많다고 진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 많이 듣는다고 진실한 얘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른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아프고 괴롭고 수용하기 어렵지만 성경의 바른 눈을 가지고 바로 받아들여야만이 우리한테 영생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살과 피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진정한 살과 피는 주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한 이 요한복음 6장 이 63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는 방법은 바로 그분께서 하신 이 말씀, 그 영이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수용하는 것, 이것이 바른 성찬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웬만한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영의 윤을 열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되는 성령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지 아니하면 주님의 살과 피를 진짜 구원과 생명으로 깨닫게 해주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성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갈비는 이미 영적 임재설을 주장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제시했지만 이것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까지는 갈비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임재설을 우리 보수 개신교는 다 받아들이지만 이것이 성령으로까지는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반드시 이걸 성령으로까지 연결시키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 15, 16을 통해서 성령으로까지 끌어안겨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의 살갑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진정한 참된 성찬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마태마가 누가는 그렇게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가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진정한 주님의 살갑피를 받아 먹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성령으로 컨펌받고 성령으로 확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기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살갑피의 진정한 의미에 관해서도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가르치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우리 속에 만들어서 이것이 내 속에 주님의 살과 피가 진짜 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